네, 안녕하세요. 산약초 연구원 김시한 원장입니다. 지금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해서 의성의 복분자 농장에 지금 왔는데요. 복분자가 하나씩 이제 익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시한 원장과 떠나는 힐링 맛 다큐로 갔다가 첫 번째 시간으로 의성 농장을 복분자 농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성에 와가지고 지금 농장에서 방송을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복분자를 갖다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지금 복분자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조금씩 이제 익어가는 중입니다. 복분자를 보시는 것 어떠세요? 복분자 그러면 옛날부터 내놓은 유래가 있어요. 오광을 갖다가 뒤집어 놓는다는 얘기가 이제 있는데요. 정력제죠. 굉장히 이제 힘이 솟아난다고 해가지고 오광을 뒤집어 얻는다, 오줌발이 너무 세다 하는 의미에서 붙여준 유래입니다. 그래서 시제적으로 신장 방광을 굉장히 이제 튼튼하게 하는 재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의성의 복분단 농장에 와가지고 농장을 한번 살펴보고, 또한 이제 복분자를 이용을 해서 효소를 한번 담아 볼 겁니다. 요 앞에 있는 것은 돼지감자예요. 돼지감자. 마을이 아주 청정 지역이고 공기가 굉장히 맑습니다. 저게 금방 얘기했던 걸 한번 해주세요. 저를 보시니까 뭐가 틀려요? 예술을 하시는 분 같고 뭔가 이렇게 좀 많이 아는 분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 마을에 대한 것을 소개 좀 해주세요. 아니, 갑자기 그렇게 나오면 뭐든지 갑자기 되는 거예요. 예. 이 마을에는 뭐 우리 마을에는 특별하게 뭐 하는 게 없고 이제 수도작, 예예예, 이걸로만 쭉 하고. 저도 이거 뭐 농사지은 지 이제 3년째인데 예예예, 요 집을 짓고 나기는 저게 이제 남는 거라. 처음에는 우리가 면장님이 단밀이 있을 적에 이 복분자가 단밀이 유명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단밀보다 우리 더 유명해. 네, 면장님이 이제 이거를 꺼내가지고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자기도 이제 단밀에 저걸 하면서 예수님이 준비 한 번에 이제 눈을 받아가 택배로 보내고 뭐 이래 하는 거를 자기가 눈으로 많이 봤는 거야.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 따인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나한테 팔아달라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 이래가지고 우리 처음에 이제 7명이서 이제 우리 장목반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면장하고 같이 그래 이제 했는데,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위에 저 비가린 저 비누를 씌우는 사람도 있고 지금 안 씌우는 애들이 확실히 거기 낫더라고요. 내가 다이도 낫고 위에 비가림 했는 게 하고 안 했는 하고는 차이가 많더라고요. 네. 얼마나 됐어요? 이제 내가 4년차 들어가죠. 아, 예예. 4년차 들어갔는데. 그래도 복분자 그러면 고창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도 이제 제가 이제 고창에 교육을 많이 들어갔었어요. 근데 이쪽에 이제 경북을 해가지고 여기
복분자 농사는 이제 거의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이쪽에서 농사 짓는 것이. 우리 이쪽으로 많이 안 하니까 팔로가 많이. 라인으로 봐가지고 이제 우리 일곱 농가가 장목반으로 구성해가지고 이제 농사를 짓고. 아 예 예. 심지어 버섯 하는 그 친구는 면적은 내보다 더 많은데. 그렇게 관리를 뭐 하고 있냐면 수확은 내가 절반을 못 해. 그 친구는 또 대구서 그 자기 동생이 택시업을 하니까 사업을 하니까 거기서 이제 그 모임에서 거의 부부간에 이어 막 주말에 와가지고 막 따가지고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기는 가는 또 팔로가 또 그나마 또 그대로 배웠고. 첫째 뭐 수확은 지금은 우리 요 수도적으로 봐는 지금 농한기가 되거든요. 예, 예, 예. 농한기가 되고 그래서 오늘 내가 지금 지난 이제 오늘 4일째 따는데 6월 말부터 7월 말까지 아 예 딱 한 달 수확을 예,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사진 예. 찍으면서 그건 1차로 했어. 아 그래요? 그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뭡니까? 아, 저기 손에 들고 있는 게 네. 한번 예. 이렇게 비춰봐요 안으로. 예. 예. 여기 비봉산, 여기 비봉산이거든요. 예. 비봉산 슈퍼 복분자 발효 예. 효소입니다. 예. 예. 2018년도 산을 가공해가지고 효소로 만들었는데 남자 몸에도 좋고 여자분한테도 좋고 맛도 좋습니다. 예. 많이 판매 좀 부탁드립니다. 아, 예, 예. 성함은? 성함은 이름은 권욱하.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담으면 그 맛이 그대로 나와요. 그게 이제 기술이에요. 그게. 예. 예? 꼭 달라붙는다 믿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복분자를 갖다가 설탕에 버무려 가지고 지금 이제 용기 안에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덜 익은 걸로 효소를 담아야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또한 설탕에 버무려야 되는데 신설탕을 사용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왜 그런가 하게 되면 색깔과 향을 아주 좋게 그대로 재료의 색과 향을 살리기 위해서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지금은 이제 다 그냥 팽팽하게 해셔가지고 설탕을 위에다 덮어주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설탕을 옆 올려주는 것은 바깥 온도에 크게 치우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용기 바닥에 설탕을 깔았고 재료를 집어넣고 위에 설탕을 덮여주게 되면 안에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고 지속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탕을 한번 여줘봐요. 그 중간에 위에다가 중간에다가 이어주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팽팽하게 하면 돼요.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그거 다 이어주셔도 돼요. 아,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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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거까지 해주시면 돼요. 요거까지 해서 이쪽 부분. 그래서 재료가 보이지 않게 다 덮어주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발효가 서서히 일어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재설탕을 여주시기는 언젠가 하게 되면 위에 설탕이 지금 덮어졌잖아요, 그죠? 요게 다 없어졌을 때 또한 이제 조금 더 기다린다면 곰팡이가 하나 둘 생겨났을 때에 한 200g 정도를 갖다가 다시 설탕을 위에다 접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걸 이제 반복을 해서 두 번 내지 세 번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단 설탕이 위에 녹지 않으면 더 이상 설탕을 줄 필요성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 요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발효 기간은 2~3개월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발효가 끝나고 나면 액과 재료를 분리시켜서 숙성이 이제 들어가시면 돼요. 숙성은 약 이제 6개월 이상을 숙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드시면 되는데 나는 질을 좋은 것을 갖다가 숙성해서 먹고 싶다 그러게 되면 이상적인 숙성 기간은 한 2년, 2~3개월 정도를 숙성을 시켜서 드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활용을 하셔가지고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조금만 더. 아, 걸러내고 난 뒤에도 이제 숙성을 조금. 예, 그래야지만 미미한 당도가 남아 있는 것을 다 없애는 거예요. 근데 개복숭을 그거는 이제 저 굳이 설탕을 계량을 할 필요는 없다, 그죠? 예. 설탕이 기능은 다 죽은 상태예요. 그죠? 살아있는 물건이 아니잖아요. 그죠? 다 죽은 건데 뭐 좋다 뭐 나쁘다가 어디 있어요. 발효가 잘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그 사항을 만들어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이제 다음 시간에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 아, 생각이 지금 뭐 하면 땄네. 한 박스에 10kg 한 박스에 뭐 15만 원씩 간다며요. 예. 그 돈이 모자리가 이게 이래 되는 거야. 아침에 해놓은 밥이 이게 꼼짜나 쌀이. 아, 제일 저 볼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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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볼살이 대부분 꼬어져 이 저래야. 그러가면 꺼졌어.